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선,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금 도둑을 잡아라. 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요? 네. 잘 모르시겠죠? 628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더 낼까요? 덜 낼까요? 더 내셔야 됩니다. 40만 원 더 늘어나서 668만 원 내셔야 된답니다. 5년 만에 얼마 늘어났냐고요? 159만 원 급증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5년을 159만 원 나누면 1년에 한 32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4부 시작하면서 세금 도둑 잡겠다 했잖아요. 세금 도둑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금 도둑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예. 이놈들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요거를 특수활동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세금 도둑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네네. 요 도둑을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 중에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여기? 국회 예산 중에는 기존에는 81억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저도 자료를 입수했는데 6억 5천 정도가 더 숨겨져 있어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 88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라디오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네. 어떻게 숨겨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국회 예산 항목 중에 예비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한 13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비금 빼고 특수활동비가 한 81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자료를 입수했는데 예비금 13억 중에 6억 5천만 원이 또 특수활동비인 걸로. 예. 그러니까 이거 항목은 예비금으로 해놔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예. 실제로는 그중에 6억 5천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따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예비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들 경우에 쓰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혀 그 예비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요. 그냥 매년 6억 5천만 원을 거기 숨겨놓고 특수활동비 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쓰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공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에 뭐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인 걸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우리 하승수 변호사께서 저하고 나누신 말씀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국회 예산 안에 국회가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예. 다른 부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홍준표 대표처럼 정당 원내대표,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총액으로 보면 15억 5천 정도로 파악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문제도 됐지만 홍준표 전 그 원내대표시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 대표고 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지내셨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 말로는 이제 본인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예, 그 이후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예. 월 한 5천 정도를 받는 걸로 파악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약간 좀 다른 게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 위원장을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야당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액수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존에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월 한 5천 정도 지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에서 4천 사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원들의 의원비가 네. 세금 세후 예. 세금을 다 제하고 나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전으로 1억 4,7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총연봉이고 예. 월로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넘습니다. 예. 세후는 어떻게 됩니까? 세후도 이게 비과세 소득이 꽤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 비과세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세후 월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에서 1,100만 원 더하기 예. 3선 내지 4선 원내대표가 되면 5,000만 원이 되어지면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걸 다 그분이 쓰신다는 건 아니라는 게 네. 뭐 홍준표 대표나 뭐 지금 여야당 원내대표들 뭐 해명입니다. 본인이 다 쓰는 건 아니고 그걸 네. 뭐 아, 그럼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데 뭐 홍 대표 식으로. 같은 경우도 쓰다 남은 돈을 가정에다 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월 6천 정도 소득을
가지고 쓰는 거는 원내대표에 불과하고 예, 나머지 예, 예. 의원들은 1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행사에 경조비도 내야 되고 예, 예. 돈이 모자라는 분도 계시겠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그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렇죠. 예, 후원회를 통해서 또 뭐 최대 3억 원까지 모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받는 연봉도 있고 네. 또 이 후원금도 있고 예.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아마 필요한 뭐 활동 자금들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억 원은 연 3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연 3억이죠. 예. 어이구. 자, 그러면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말 그 말고 또 상임위원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예, 특별위원장 예, 예. 이런 쪽에도 네. 월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이 말씀이죠. 상임위원장이 월 1,000만 원, 특별위원장은 월 6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네. 정보가 공개되질 않아서. 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얼마 지급됐는지를. 왜 공개 안 하는지를 물어보면 뭐 그게 공개되면 국가안보 뭐 국정수행이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누가 얼마 받는지가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국가안보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건 뭐 좀 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액수들은 다 추정 액수지 이게 뭐 확인된 액수는 아닙니다. 예. 국회의장단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국회의장단이 쓰는 총액이 아마 한 11억 원 정도 일단 공식적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또 그 외에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얼마 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장 부의장 같은 이제 국회의장단이 쓰는 몫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한 1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단이 11억 정도 쓰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총액수는 이보다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회 예비금 규모가 한 13억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대법원이 6억 원이고요. 예, 예, 예.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상권 분리 원칙에 따르면 예,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왜 국회가 13억이고 예. 대법원은 6억, 대법원은 훨씬 그 뭐 판사나 법원 직원들 많죠.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 국회가 대법원보다 많은지 의아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알게 된 건 네. 이 13억이 진짜 우리가 예비금이라고 하면 예산을 짤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쓰는 예. 돈이 예비비 뭐 예비금인데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매년 13억을 편성해 놓고 예. 그중에 6억 5천은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쓰고 예. 그냥 또 나머지 6억 5천도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역시 이게 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돈을 쓰는 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비금 지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럼 역시 판사나 이런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점잖고 정직한 분 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대부분이 어쨌든 국회보다는 살림이 좀 더 뭐 빠듯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가인 김명로 선생은 추운 데서 글을 써야지 이제 판결문이나 이제 법조문을 써야지만 제정신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조인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우리 저 하성수 변호사께서도 계셨으니까 이런 특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내용을 다 첨부를 하겠죠. 예, 네, 뭐 사법부 같은 경우는 공개는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규모로 보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국회보다는 좀 문제가 덜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국회 특수활동비나 뭐 예비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는데 네. 국회에서 그 법원에서는 어쨌든 다 공개해야 된다. 네.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판사들이 한번 열람을 해봤습니다. 예. 비공개로 예, 예. 법원의 판사들이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이거는 예.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 국가안보와 전혀 관계 없다. 예. 그렇게 해서 2003년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법원은 어쨌든 그래도 좀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니까 예. 법원 판사들이 보기에 이게 전혀 국회에서 쓰는 이런 예산들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비공개하는 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예. 네. 상식적으로 제가 세금을 내는 예. 사람으로서 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네. 이런 소송을 하기가 힘들어서 네. 집단 소송을 해서 네, 하성수 네, 변호사님께 네. 앞으로 국회에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회가 네.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납세자의 입장에서 네, 청원을 네. 하면은 네, 네. 정부를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뭐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활동하는 뭐 세금 도둑 잡아라나 다른 단체들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하면은 다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네. 판결을 받았는데 왜 네. 공개를 안 하는 거죠? 200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판결이 하나 났는데 네. 이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된다라고 네.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놓고는 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지 않고 네. 본인들 것도 잘못 쓰고 있는데 네. 예, 뭐 국정원이나 법무부, 검찰 네. 비판하는 게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안 비판할 맞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주민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보고 적폐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던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이야기할 자격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매월 한 4, 5천만 원 받았으면 본인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다 쓴 게 아니고 아까 우리 한승수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의장도 주고 네. 원내 행정실에도 내가 돈을 대고 부대표에게도 얼마씩 주고 야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네, 건네줬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가능한 일입니까? 그 뭐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일단 확인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확인이 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번 홍준표 대표권에 대해서도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원혜영 의원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원내대표 할 당시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 할 당시에 네. 여야당 간사 중에 야당 간사를 했던 서갑원 전 의원도 자기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해명한 것도 지금 전혀 확인도 안 되고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정책위 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줬다는데 사실 정책위 의장이 홍준표 대표 말씀처럼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면 사실 그걸 정책 활동에 썼다면 이게 특수활동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특수활동비 본인도 받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정책활동에 쓰는 돈 또 국회에 별도로 예.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1,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정책활동에 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특수활동비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예. 이번에 사실은 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국회 특수활동비야말로 정말 예. 저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성수 변호사님 계시는 시민단체라 그러나요? 변호사 예. 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예,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네. 고발했죠. 대표. 예. 홍준표 대표 고발했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검찰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해서 뭐 홍준표 대표 건도 건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 전체가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홍준표 대표만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라든지 모든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에서 다 같이 정보 공개 청구하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까? 네, 지금 뭐 답답한 거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또 계속 소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저희도 좀 힘듭니다. 이렇게 소송을 건건히 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마땅하게 이렇게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성, 네. 신성 불가침의 취해법권 지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 같은 예산도 있는데요. 예. 국회에도. 그런데 예. 지방자치단체는 다 공개합니다. 지금 예. 대체로 다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예. 국회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가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호통도 치고 하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뭐 정보공개법도 위반하면서 이렇게 예. 대법원 판결도 위반하고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게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과거에는 승용차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본인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3억 원까지 그 경비로 이제 차를 운영하거나 운전사 두는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월급 말고도 예. 운영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연봉하고 예. 후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네. 그거 말고도 또 더 있는 게 뭐 차량 유지비도 지원이 되고요. 예.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요. 공과금도 예.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건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실 자체를 운영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치활동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이 네. 되면 네. 국회의원비로 나오는 급여는 제가 가정에다가
부인에게 네. 네, 살림 사시오라고 주고 나머지 네. 사무실 관리나 보좌관 네네. 운영비는 네, 세금으로 나오니까. 다 세금으로 나옵니다. 예, 네네. 차량 운영비까지도. 네네. 거기서도 모자란 거 있으면 후원금까지 받아가지고 네네, 운영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요. 뭐 지역구 관리나 이런 것도 후원금 받아서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네. 형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특수한 보직을 가신 분들은 더 지원금이 나온다는 건데. 네. 특수활동비가. 그러면 그 네. 생활비 말고 그 특수활동비로 제가 생활비로 썼다. 홍준표 대표처럼. 이거는 뭐 횡령입니까 뭡니까?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 세금은 다 공금이기 때문에 네. 사적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네. 그건 뭐 국회 사무처에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세금 도둑은 어디가 제일 큰 도둑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국회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오늘 자체가요? 특수활동비만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특수활동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주십시오. 뭐가 또 문제입니까? 국회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5,744억인데요. 국회에 배정된 네. 게요? 국회에 배정된 게. 근데 네. 그중에 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꼭 써야 되는 돈 말고도 네. 지금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데 공개 안 되는 게 연간 지금 제가 뽑아본 걸로 314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는 그중에 한 88억 가까이 되는 좀 일부고요. 네. 나머지 260억 정도가 네, 빠지네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또 역시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네. 국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네, 자기 네, 네. 자신들의 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온전히 정당 보조금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당 네. 보조금은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사무처 직원들 급여주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 세금들이 네, 네. 여의도에서 뿌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국민들이 네.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잠깐 좀 예고편 비슷하게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뭘 좀 한번 봐주시겠다는. 사실은 뭐 입법및 정책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법활동 정책활동에 쓰라고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네. 이 돈이 이제 지금 한 87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예산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 안에도 특수활동비가 또 숨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야. 이걸 가지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다 네. 베끼기로 발간해서 최근에 또 문제가 됐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숨겨놓습니까 진짜? 이게 국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공개된 예산서에는 거의 정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요. 네. 국회 내부 자료를 봐야지 이게 내역이 나오는데 그 내역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행 내역이라든지 상세한 정보나 영수증 같은 건 전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 예. 정도면은 지방의회는요? 지방의회는 사실 국회보다는 낫습니다. 아. 예.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는 정보 공개는 잘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최소한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아, 지방의회는 예.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특혜를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맨날 지방의회에 뭐 잘못한다는 식으로 뭐 언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방의원들도 국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아, 그러면 네. 자기들도 소위 국회처럼 따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신 거겠죠? 네, 그렇지만 지방의회도 사실은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많고요. 예. 네, 국회 정도는 아니지만 예. 역시 문제는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하성수 변호사님과 함께 세금 도둑 잡아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도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도둑 잡아보시죠.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 나누고요.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FM 시정민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눈이 왔었죠?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